입자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처남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. 제가 시작할 때 뭐 멘트를 하는 게 좋다고 맨날 지금 성대모사를 따라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. 제닉입니다. 근데 제가 반갑습니다. 제닉입니다. 이렇게 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걸 자꾸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. 상황을 잘 들었나? 반갑습니다. 제닉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요 무수지 접착제. 이게 알면 간단한 팁인데 엄청난 팁인데 모르면 상당히 깝깝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프라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 접착제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오토나 이제 바이크를 만들다 보면 타미야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 오토나 바이크 같은 경우는 무수지 접착제를 거의 100% 써야 됩니다. 낀가서 맞추는 방식이 아니고 오토나 스케일 모형들은 전부 접착제로 붙여야 됩니다. 그 반다이가 상당히 편하게 그거 만들어준 겁니다. 그거 스냅 타이트 방식입니까? 딱 닦고 없는 거 없는 거 따고도 정확하죠. 뺄 때도 빠지고 그 엄청난 기술이거든요. 그거 정밀하게 가공 안 되면 그렇게 중국산들 만들어 보시면 알죠. 한번 꼽으면 뿌드득 들어가갖고 뺄 때 다 부사지고 난리 난다니까 그죠. 암수핀, 수핀들 부사지고 그러죠. 반다이는 거의 그런 게 없죠. 뭐 간혹 가다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. 분해를 위해서 도색하려고 분해할 때 해보면 뺄 때도 잘 빠집니다. 꼽을 때도 약간 빡빡하게 꼽히면서 그게 상당한 기술이거든요. 그거. 근데 이제 오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수지 접착제로 100% 다 접착을 시켜야 됩니다. 근데 이걸 쓰다 보면 이게 스케일 모형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품을 이제 하나하나 도색을 다 마친 상태에서 부품을 접착제로 붙여야 되거든요. 그게 말은 쉬운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. 깔끔하게 붙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게 이 접착제가 닿는 순간 도색하고 그 면이 녹거든요. 이 무수지 접착제의 원리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플라스틱끼리 붙이는 겁니다. 이게 원리가 녹여버립니다. 바로 그렇게 확 녹는 건 아닌데 표면이 싹 녹으면서 접착 플라스틱 두 개가 면끼리 녹으면서 이렇게 딱 굳으면서 플라스틱을 붙여버리는 거거든요. 완전 물이죠. 그 접착제가 이게 무수지 접착제입니다.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있죠. 이거 이게 무수지 접착제고 타미야에서 수지 접착제도 있습니다. 이렇게 빼보면 뻑뻑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오공본드 이런 것도 뻑뻑하죠. 그거는 이제 이 플라스틱 면에 본드를 이렇게 칠해 가지고 접착할 면에다가 수지 접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죠. 칠해 가지고 이쪽에도 칠하고 이렇게 딱 붙이고 굳히죠. 순간 접착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. 근데 무수지 접착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두 개를 먼저 붙이고 이 틈으로 이걸 흘려 넣습니다.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 무수지 접착제거든요. 그래서 물처럼 찰랑거립니다. 안으로 싹 스며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오토 같은 이런 스케일 모형을 하다 보면 이제 붙여야 될 일이 있는데 붙여야 될 일이 뭐 100% 붙여야 됩니다. 붙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을 붙인다. 자 지금 이런 부품이 있거든요. 이 부품을 이게 홈 보이죠. 홈에다가 이렇게 넣고 접착을 해야 됩니다. 이 보는 것처럼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갑니다. 쑥쑥 빠지죠.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스케일 모형 그 부품들은 이걸 붙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 구멍에 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최대한 깔끔하게 붙이는 거는 이걸 먼저 이렇게 접합을 시킨 상태에서 요 사이에 접착면 사이에 무수지 접착제를 흘려 넣어서 붙이는 게 제일 깔끔하게 붙거든요. 붙일 수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이걸 이제 칠하다 보면 옆에 막 묻고 번질 수가 있겠죠. 지저분하게. 그거는 이제 최대한 안 하고 잘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스케일 모형의 고수입니다. 이 접착 기술이 거의 80%거든요. 이거 도색보다. 오토 같은 경우는 창문 같은 경우도 창문 요즘은 뭐 타미야 같은 경우는 방식이 잘 돼 있어서 천장에 이렇게 붙여서 창틀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게 붙일 수 있는데 뭐 헤드램프에 앞에 카바 유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붙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설계를 잘 해놓은 메이커들 특히 타미야 같은 경우는 그 테두리에 접착면을 안 쓰고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. 보시면 여기 지금 방향키 그거죠. 이게 깜빡이 같은 건데 접착은 여기서 이 큰 부품을 써서 여기에 접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품은 본드칠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조금 편의성 있게 해둔 것들은 괜찮은데 레벨이나 이런 뭡니까 이 메이커들 보면 바로 그냥 이거 없이 헤드램프 카바 같으면 카바에 주변에 바로 접착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보면 투명 부품 접착제를 해가지고 발라도 표시가 안 나고 플라스틱을 녹이지 않는 접착제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잘 안 씁니다. 왜냐면 그게 접착력도 좀 약하고 그 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게 바로바로 연결해 작업이 잘 안 돼서 깝깝해서 저는 그걸 안 쓰거든요. 무조건 저는 무수지로 다 합니다. 요령이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거든요. 편합니다. 이게 어떻게 하냐면
핵심은 이겁니다. 이게 지금 붓이 달려있죠. 무수히 접착제 끝에. 이렇게 붓이 달려있습니다. 아주 얇은 붓. 이 붓을 칠하기 전에 이 양쪽 벽면으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딱 씁니다.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만듭니다. 납작하게. 양쪽으로.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끝이 아주 뾰족하게 됩니다. 보이죠? 거의 두께가 없을 정도까지 끝이 모아지거든요. 자, 일단 부품을 먼저 이렇게 꼽고 이렇게 됐죠. 이 상태에서 자, 양쪽으로 벽 양쪽으로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서 끝을 뾰족하게. 그러고 무수지 접착제는 듬뿍 바른다고 절대 잘 붙는 게 아닙니다. 약간만 발라도 붙거든요. 이렇게 다듬어서 이 노안이 와가지고 보이지가. 요 틈새, 틈이 무조건 틈이 있습니다. 틈이. 아무리 밀착이 돼도 그 틈 사이에 한 번만 살짝 찍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. 한 번만 딱 갖다 대도 싹 스며들거든요. 붓에 머금고 있는 그게 많기 때문에. 그래서 많이 바를 필요 절대 없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자국 하나 없이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안 보이죠, 전혀. 지금 실제 봐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본드칠을 해둔 상태에서 밀어 넣는다든지 하면 그 안에 붙어 있던 본드들이 밀려 나와 가지고 막 번지고 이런 사달도 많이 납니다. 하시다 보면 본드가 삐져 나와 버리면 이거는 뭐 수정할 방법도 없거든요. 갈아내고 다시 도색을 하든지 뭐 수정 도색을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전합니다. 이게 숙달되면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도 흘려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클리어 부품들도 한 번에 깔끔하게 탁 붙일 수 있습니다. 표시 안 나게. 그래서 이제 건프라만 하시다가 옷 스케일 모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. 접착제를 전혀 사용을 안 해보다가 이게 100% 접착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. 손에 또 접착제 묻은 상태에서 모르고 순접 같은 거 있죠. 순간 접착제 쓰다가 손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뜨 만져가지고 이런데 자국 벅벅 순간 접착제 자국 찍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처음 해보면 희한한 실수들 엄청나게 많거든요. 스케일 모형에서는 접착제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잘 만듭니다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도색보다. 뭐 도색은 물론 기본인데 이 도색된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국 없이 깔끔하게 붙이는 게 이 부품을 전부 다 접착제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. 이게. 그래서 붓을 그런 식으로 다듬어 가지고 틈으로 흘려 넣는 그걸 연습을 해보시면 깔끔하게 접착제 자국 없이 모든 부품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마이크는 뭐 거의 다 됐거든요. 지금 한 며칠만 더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끝나면 바로 PG 얼리시드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